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업데이트 못했는데, 오늘 일본에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왔어요. 종류별로. 편의점 음식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라면 종류 네 가지 있어요. 저희가 네개 골라왔는데, 이거 카레 라면이죠. 유명한 라면이고, 시푸드 라면. 이건 모르겠어요, 이름을. 네, 이게 일본어. 무슨 돼지고기가 네. 있고요. 한자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유부우동. 되게 그래서 유명하더라고요. 오늘 한번 먹어보고, 여러분. 어떤 거 먹어보도록 할까요? 다 끓여서 먹어볼까요? 그럴까요? 다다 붓고? 같이 먹어볼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뜯어서 일단은 네, 해볼게요. 카레라면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이렇게 카레가 들어있는 라면이 들어있고요. 시푸드 라면 안에 시푸드가 많이 들어있네요. 네, 시푸드. 이 라면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스타일인데 요게 돼지인가요? 돼지고기 네, 돼지 스타일로 이렇게 뭐 들어있네요. 돼지. 같아요. 냄새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네요. 좀 된장 스타일로 집어넣을게요. 네. 이거 유부가 엄청 크죠? 유부 요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유부 스타일. 물 넣었거든요. 네. 3분을 기다리면 되고요. 여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뭐할거 있나요? 저희 구독자가 오늘 1000명이 됐어요. 맞아요. 와, 대박. 대박, 대박.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익은 거 같으니까 먹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카레죠. 카레 라면 냄새를 맡아보도록 진짜 카레. 할게요. 네, 카레 휘휘 저어요. 제가 들고 먹을게요. 이거 되게 괜찮다. 뒷짐이 나와. 진짜 맛있네. 카레라면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진짜 추천. 라면인데, 강력 추천. 네, 난 진짜 괜찮다. 카레. 이거 그래서 맛있다. 시푸드 라면도 이거 먹어. 다 뜯어도 되잖아요? 네, 네. 샐러드 맛있겠다. 시푸드가 이게 여기 기름 부드럽다. 위에 이게 뭐야? 막 새우 같은 거, 오징어 같은 거랑 와. 시푸드 대박. 그냥 진짜 카레잖아요. 카레 들이켜도 맛있네요. 이건 두번 먹어야 돼. 근데 이게 안에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고명 같은 게. 고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건더기 스프가 맛이 좋아요. 한국보다 많이 들어갔어. 그냥 한국보다 면이 얇아요. 너무 맛있다. 시푸드 라면. 다음은 유부도 한번. 유부 저 좋아요. 유부가 여기 유부를 되게 이게 좋아해요. 우동 색깔이잖아요. 유부가 유부 왕크죠. 진짜 맛있어. 유부 우동 라면인 것 같거든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대박. 유부 좋아하신 유부가 유부 우동 면 먹어보도록 할게요. 면이 진짜 죄송해요. 맛있다. 식구도 분명히 있겠네, 진짜. 유부도. 찢어가지고. 근데 유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달콤하다. 좀 달죠? 유부가요? 유부가 유부가 유부네요. 너무 달아. 너무 맛있다. 진짜. 개인적으로는 유부가 좀단것 같아요. 이거는 다니까 더 맛있는다. 맛있네. 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먹고 있네요. 밥을 못 먹었어요.
이거는 근데 냄새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 된장라면 일본 가시면 아시죠? 그 된장라면 냄새가 나. 되게 무슨 파는 진짜 라면처럼 기름 같은 게 비주얼이 좋아요. 약간 고기도 두 점이나 있고 이 고기예요. 고기를 고기 돼지고기 같아 진짜 컵라면이. 그럼 제가 돼지고기 한번 먹어볼까? 면이 원래 이런 스타일인가 보다. 저희도 먹어봤는데 꼬들꼬들하더라고요. 진짜 고기 들어있는 것 같아서 특이하네요. 진짜 고기네요. 근데 면이 면이 좀 특이하네요. 딱딱해 보이는데? 익은 거요? 저는 것 같아요. 맛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좀 느끼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 파는 라면? 약간 중국 라면이랑 비슷한데요. 저희가 너무 중국에서 제가 먹었거든요. 약간 중국 라면 맛이 나요. 맛있어. 그리고 이렇게 설렁탕 그런 느낌의 이런 육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설렁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그런 뭔가 뭐라고 육개장? 네. 그런 느낌? 육개장 좋다. 저는 씨푸드 가격적으로 제일 그럼 하나씩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외에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은 저희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안자가 좀 많이 있네. 이겁니다. 저는 카레 라면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여러분들. 한국에는 이제 카레 라면, 카레를 면으로 먹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카레 우동도 있고 카레 라면도 있어요.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씨푸드. 이게 그 일본 그 저번에 지하철을 탔었는데 광고에서 하시모토 칸나 그분이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분 진짜 좋아하는데 라면도 맛있어가지고. 네, 오늘 편의점 먹방, 편의점 음식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카레 라면, 시푸드 라면, 우도, 무슨 뭐죠? 유부 우도, 또 하나는 뭐죠? 이름 돼지 라면 있는데 여러분 한 번쯤 일본 가시면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유튜브 이렇게 올려봤는데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